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핑크레오가 직접 그린 겁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좀 사진이 불만인데 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승리를 믿고 끝까지 함께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좋은 경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로 빌어서 일단 좀 앞으로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접 팬 분들이 질문해 보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부터. 우선 부상 복귀하신 거 이승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원래 올 시즌 목표가 안 다치고 풀타임 소화하시는 거이셨는데 부상으로 네. 인해서 아쉽게 좀 못 이루시게 됐는데 새로 생긴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부터 안 아프고 풀타임 하는 거가 목표고 올해는 또 성적이 좋기 때문에 추울 때 야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인형 들고 계시네요. 그 저도 아직 간지 잘 하고 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 이루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최채영 선수에게 저 인형을 만들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우리 본인이 만들어서 최채영 선수에게만 주셨죠? 아, 그럼 요거는 본인 거다, 그죠? 여기에다 사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최채영 선수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예, 인형을 만들어 오셨는데 요 분 사인 하나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어린이 질문 준비하도록 하고요. 예, 사인! 사인 먼저. 저런 거 빨리 찍으셔야 돼요. 예, 저런 걸 찍어가지고 예. 우리 또 최채영 선수가 사인을 하면서 예, 이렇게 본인의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인형에 또 사인을 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에게는 또 하나의 추억 하나 더 만들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마스코트가 뭐예요? 지금 우리 블루 패밀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마스코트가 누구인지 네. 뭐 해봐. 자, 누구지? 아, 어필 중입니다. 어필. 아, 과연 최채영의 선택은 핑크. 핑크래요. 아, 핑크래요. 축하하고요. 네, 또 다음 질문. 그 별명인 채채가 마음에 드시나요? 별명이 채채인데 마음에 드시는지 네 물어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하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떨릴 텐데 잘해줬었어요.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마지막 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일단 오늘 멋진 피칭 보여주신 거 진짜 감사하고요. 그 몸 좀 괜찮으세요? 저 아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지금 괜찮냐고. 아, 네, 멀쩡하죠. 그리고 그 오늘 이제 저번 경기랑은 좀 달리 이렇게 작년 실은 선수님 모습 같은 모습을 내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컨디션이 좋으셨는지 아니면은 막 네 뭐 어떤 각오로 경기 임하셨는지. 네. 오늘 시작 전부터 민호 형도 좀 편하게 하라고 했는데 좀 편하게 했던 게 잘 된 건 것 같고 방어율이 높다 보니까 방어를 신경 안 쓰고 던지려고 했는 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네. 선수님 좌완 투수시잖아요. 네네. 근데 글씨 오른손으로 쓰시잖아요. 아 그럼 네네. 밥은 어느 손으로 먹나요? 밥은 왼손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팬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최채영 선수 네, 마지막 시그니처 내일도 제가 하면 우리 최채영 선수가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오늘 수훈 선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 최채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질문.